호랑나비가 모처럼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 비빔밥 먹고 싶어서 아침 일찍 왔는데 시간이 없네요. 비빔밥 드리내야 되는데 집사람이 박병윤 씨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상대 정당의 후보를 인신공격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 비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민주당 사람들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게 있어요. 선거 때 국민 속이는 거 하나는 아주 유능하고 올림픽 금메달까지입니다. 실력이 실적으로 검증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을 할 때 국민의 손을 잡고 국민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충성의 힘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봐주기 뭉개기 수사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그래서 특검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거듭 촉구합니다. 구두신은 두 발을 기차 좌석에 올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발에 질환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 정도라면 국내 주요 일정은 물론 해외 순방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그 KTX에서 다리 뻗고 있는 거 이런 것만 찍지 말고 좋은 내용만 좀 찍어서 내보내봐. 그거. 피곤해서 다리 좀 뻗은 걸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거. 물론 너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내지 마 제발 좀.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